이거는 그냥 집 무화과. 이게 사실 무화과가 저희 동네에 얼마나 많았냐면요, 그냥 집집마다 이런 무화과 나무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. 거의 조금 익은 게 있나? 이게 지금 조금 익어가는 건데 이 상태에서 따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. 이 무화과는 이 무화과 자체가 꽃이에요. 열 먹는 게. 저게 벌어지면 저런 식으로 벌어져요. 쫙 벌어진 거 있죠. 꽃이 벌어진 것처럼 쓱 저렇게 벌어져요. 이제 말벌들이랑 좀 보이죠? 오우, 저 말벌들이랑 해가지고 벌어진 꽃술 사이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벌들이 되게 많이 붙어요. 먹을 때 막 벌에 쏘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보시면 좀 익어가는 거 있죠. 자, 이렇게 길을 동네 그냥 골목을 이렇게 지나다가 쓱 보면 여기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. 벌써. 네. 여기를 봐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있고, 또 저기 보면 바로 저것도 무화과 나무예요. 앞에 동네 무화과 나무가 엄청나요. 여러분들, 이거는 대봉감이에요. 저희 영암군이 이 대봉도 되게 많이 나와요. 그 대봉이 굉장히 맛있어요. 지금은 익지 않아가지고 조금 찍기 좀 애매하긴 한데, 요거는 나중에 내 고향 2편 때 한번 대봉 익을 때 한번 또 찍어봐야겠네요. 대봉 나무가 그냥 길 가다 보면은,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있어요, 나무들이. 2편. 2편은 대봉이 익어가는 영암군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때 또 다시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보시면 아까 저희 마을에서 보여드렸던 무화과는 다르게 이 무화과는 나무가 좀 작죠. 이게 상품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개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예. 보통 여러분들이 거의 사드시는 무화과는 이 나무에서 나온 걸 거예요. 예. 생각보다 이렇게 나무가 크지 않죠. 자, 여기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집터인데 지금은 다른 분이 살고 계신 데라 안에 촬영은 좀 그렇고, 지금 벽이 생겼는데 예전에 이 벽이 없고 여기 다 꽃밭이었어요.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린 시절 보냈던 집터인데, 딱 보면은 밖에 풍경이 이게 딱 보이잖아요. 겨울에 눈이 오면은요, 여기 지금 보시는 온 세상이 다 하얘져요.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때나 그럴 때 쓱 나와서 보면 저 마을들, 이 아파트 앞에 돈 그냥 다 하얀 것밖에 안 보여가지고, 와, 맨날 볼 때마다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처럼. 나중에 이건 꼭 겨울에 한번 이 영상을 담아드릴게요. 눈이 좀 오면은 제가 어떤 풍경을 보고 자랐는지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겨울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저쪽으로 니엇니엇 해가지고 저희 집 뒤쪽으로는 대나무 숲이 있었어요. 제가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막 혼자 놀기도 하고. 이런 뷰를 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커서 그런지 금방 내일 모레 이제 40줄에 가는 저도 아직까지 좀 소년소년한 감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자, 무화과를 좀 구매를 해왔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무화과가 청무화과. 이게 좀 굉장히 달아요. 가격이 좀 더 비싼데 안에 그 약간 그 꽃술 그 씨 같은 게 좀 씹히는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나고 굉장히 더 달아요. 그리고 이거는 홍무화과. 이거 아까 여러분들 보신 나무 열려 있던 거. 올해 여러분들 무화과가 굉장히 싸요. 여러분들 혹시 구매 드시고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암무화과 검색해가지고 구매 드시면 싸고 맛있게 해가지고 좀 잘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일단은 홍무화과. 속 보시면, 자, 잘 보시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의 꿀이에요, 꿀. 지금은 이제 무화과 품종 나무가 다른 지역에도 좀 많이 가가지고 재배하는 지역이 좀 있는데, 그래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 1위가 영암군일 겁니다. 거의 대한민국 무화과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, 요거를 이제 보통 뭐 잼 해가지고 딱 담궈놓으면은 식빵에 딱 문질러서 드시면 달달하고 진짜 맛있죠. 너무 좋아요. 이거 청무화과인데
색깔을 보시면 겉에 색깔이 약간 안 익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. 하지만 당도나 이런 건 이 청무화가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옷을 씹힌 느낌이 좀 더 좋고 당도가 더 높은데 지금 먹은 건 사실 지금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와서 당도가 조금 살짝 좀 떨어졌어요. 여러분들 지금 이만큼 해가지고 한 5,000원대밖에 안 해요. 이게 지금 올해 굉장히 쌉니다. 무화과가 어찌만 이렇게 닦아서 통으로 하나 여러분 보시면 지금 도로가 굉장히 평평하고 반듯하죠? 여기가 원래 다 바다였어요. 원래 다 바다였는데 이 바다를 막고 간척 사업을 한다고 지금 여기 지금은 다 벼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때 바다가 진짜 아름다웠었거든요.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뭐 낙지도 많이 나오고 여기 뭐 운절이 제가 얼마 전에 그 먹었던 운절이 뭐 숭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 동네에 뭐 짱뚱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짱뚱어탕도 유명했고 뭐 영암 그 독천에 보면은 그 낙지 골목이라고 쓸 정도로 여기 낙지가 굉장히 우수하고 맛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막아서 벼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약수터가 있어요. 길 중간에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약수터가 이렇게 있죠. 보통 이제 여기 저희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슈퍼가 되게 멀었어요. 그 면사무소가 있는 한 1.5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 슈퍼가 있는데 가도 오락실이나 이런 데가 없었어요. 가끔 가다가 이제 용돈 받거나 그러면 친구하고 약간 좀 그 시골 중에서도 번화한 데를 좀 갔어야 되는데 한 4km가 떨어져 있어요. 4km가 버스를 타고 이제 가야 될 거리죠. 근데 가서 친구랑 오락실 가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고 차비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. 올 때 버스비를 맞춰가지고 차비를 남겨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오락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한참 그 스트리트 파이터 2에 미쳐가지고 오락하고 버스비까지 다 오락한 다음에 걸어왔어요. 4km를 오다 보면 목마를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항상 여기 들려가지고 항상 물 이렇게 많이 마시고 그래도 저한테 좀 추억이 되게 많은 그런 약수터예요. 네. 그때 철없이 해가지고 막 같이 오락하고 다니고 여기 약수터 와서 같이 그 약수물 마시던 친구 고향 친구인데 그 자식은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결혼식 때 돌잔치 때만 카톡 하더라고. 나쁜 놈. 영상 보면 연락 좀 해라 친구야. 알았지? 앞쪽에 보이는 좀 건물, 큰 건물 보이고 이런 데가 제가 말씀드린 나름 우리 고향 쪽에서 좀 많이 번화한 곳입니다. 네. 독천이라고 학산면 독천리라는 곳인데 이곳입니다.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낙지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낙지유리촌이라고 써져있죠. 갈락탕 이렇게 또 굉장히 좀 유명한 동네예요. 여기 아시죠? 제20년 단골집 남원식 일식당 대형마트. 여기 2층이 오락실이었어요. 지금 그 의원인데 여기가 원래 제가 항상 엄청 자주 가던 오락실이었어요. 제가 진짜 어려서부터 다니던 중국집이에요. 저 짜장면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거든요. 나오면 항상 여기서 막 밥 먹고 그랬거든요. 짜장면을. 네. 자, 시골 짜장면. 진짜 오랜만에 먹네. 오, 감자도 들어가고 약간 옛날 시골 짜장 느낌으로 딱 이렇게 나와요.
야, 제가 지금 엄청 먹었거든요. 근데 여전히 양이 엄청 많아요.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짜장면 먹으러 가요. 그러면은 혹시 좀 부족해 보이거나 그러면 면 남은 거 있으면 막 사장님이 막 더 주시고 그러셨거든요. 아, 진짜 고소하고. 짜장면 진짜 맛있어. 저는 어렸을 때 식구들끼리 짜장면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쪽지시험 같은 거 봤는데 100점 맞았다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좀 먹으러 오고 정말 특별한 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, 서울을 가니까 이걸 한 그릇도 너무 편리하게 배달해 주더라고요. 서울 친척집이랑 가보니까 아 진짜 너무 부러웠었어요. 짜장면은 그냥 집에서 바로 시켜 먹을 수 있다. 저희는 저희 동네까지 그 짜장면 시키려면 최소 10그릇 이상 시켜야 이렇게 왔었거든요. 네. 도시에서 먹던 짜장면과는 좀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. 여기 시골 짜장면이. 이게 플라스틱 효과가 아니에요. 이건 플라스틱 효과가 아니고 확실히 맛이에요. 이 집 건 뭔가 특별하게 있어요. 진득하면서 좀 감자가 좀 들어가고. 추석이 조금 일러가지고 벼가 황금들력을 보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라 좀 파랗네요. 근데 진짜 이거 가을에 황금들력도 오면은 야 장난 아니에요.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간척집도 해가지고 바람 싹 불면은 그냥 온 세상이 다 황금들력으로 딱 펼쳐져 있는 게 진짜 장관 그런 장관이 없어요. 진짜 맨날 보던 건데도 그냥 그걸 보면 항상 좋았어요. 힐링도 되고. 아 이제 바람소리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한 번씩 좀 답답할 때 한 번씩 오는 곳이에요. 영산강 하류 쪽인데 여기 노을 질 때 되게 아름답거든요.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제가 소개한 저희 고향 영상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어요.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게 많은데 오늘 이렇게 많이 소개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있고 근데 지금 아직 벼가 다 익은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봉이 지금 많이 익은 상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고구마 역시도 지금 아직 캘 때가 아니고 해서 지금 보여드릴 게 아직 지금 무화과밖에 없어가지고 무화과하고 제가 아까 갔던 그 저 짜장면집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는데요. 제가 다음번에 또 저희 고향에 대한 그 특집 영상은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명절에 내려가시는 그 모든 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잘 내려가셔가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고 혹시나 좀 못 내려가시는 분들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TV에 재밌는 거 많이 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그럼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메리 추석입니다.